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지만 애틀합니다. 총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엠파이어 바레입니다. 오늘 이벤트는 가드 무기가 있네요. 가드 무기하고 포인트 이벤트 중에서 병력 훈련이 있습니다. 병력 훈련을 먼저 하고 가드 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력 훈련을 하려면은 가드를 바꿔줘야겠죠? 볼테르로 바꿨고요. 장비도 스타 헬멧과 하트 목걸이, 하트 목걸이하고 보호자의 반지, 보호자의 반지가 훈련 비용을 더 줄여주죠. 이렇게 해놓고 제일 중요한 거 군주 재능에서 인구급증, 인구급증을 활성화시킨 후에 또 버프를 확인해야겠죠. 네, 훈련 비용 한도 지금 30% 이게 버프가 660만 있습니다. 이걸 잘 확인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2만 병사 훈련하기 아이템을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버프가 끝났죠. 예. 660만인데 1100만 가량을 30% 훈련 비용을 줄여서 훈련을 했고요. 20일이네요. 9만 포인트 75개까지는 받아야겠습니다. 네, 9만 포인트는 달성했습니다. 그 18만까지는 스피드업도 부족하고요. 자원도 많이 들어가서 저는 훈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드 무기는 지금, 예, 지금 에픽 하나 있는데, 이거 과금을 했습니다. 가드 무기는 별 수가 없어요. 가드 무기는 용암 수정이 다들 부족하실 거예요. 저번에 업들을 많이 하셨어. 근데 용암 크리스탈, 용암 수정은 여름꿈 상점에서 포인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과금을 하게 이렇게 맞췄습니다. 저는 일단 용암 크리스탈 번들 300개를 구매를 했고요. 업을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 에픽을 하나 업을 했고요. 그래도 5단계까지는 봤네요. 아, 여기서 또 갈등이 생깁니다. 16만 포인트, 지금 16만점인데 21만점에 140개를 더 줍니다. 일단은 하던 대로 분해를 해보고, 지금 전설이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전설을 만들어 보고 가능할까요? 근데 거의 3개를 분해를 해야지 많이 될것 같은 분위기고요.
일단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복구하면 되니까요. 예, 전설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아, 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를 제작을 해야겠죠. 예, 그래도 변동이 없습니다. 전설을 하나 더 부숴서 만들었더니, 아, 변동이 없고요. 완전히 아, 계산을 잘못해서 오늘은 망했습니다. 아, 지금 들불 하나를 전설을 더 만들면은 아, 포인트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 지금 용암수정이 한 890개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제가 지금 용암 크리스탈 300개를 한 개를 샀습니다. 이게 3개 플러스 1인데 두 개를 더 사면은 3 플러스 1이니까 900개를 받으니까 전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생각해서 300개 하나를 우선 샀습니다.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300개를 두 개를 더 구매하면은 1287개가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지중해 금속은 이 포인트에서 지중해 금속은 포인트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지중해 금속도 없네요. 전체에다 가드 무기는 빼버렸어요. 아주 삼류 수준 낮은 삼류 유치한 트릭에 속아버렸습니다. 아 이거 25,000딱 싸먹었네요. 지중해 금속이 25,000개가 필요한데 이거를 구매를 하려면은 예.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어박이 났습니다. 예, 12만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이거 전설 하나 올리려고 12만원을 지금 12만원에다가 25,000짜리 또 용암수정 두 개를 사야 되니까 175,000원 그러니까 아까 또 25,000짜리 하나 샀으니까 20만원을 투자해야 이걸 지금 하나 만들 수 있어요. 20만원을 투자해야지 전설 하나를 만드는데 이럴 거면 이벤트 할 필요가 없죠. 예, 완벽하게 제가 속아서 오늘은 진 게임입니다. 하, 세상에 이벤트 상점에 지중해 금속까지 뺄지는 몰랐습니다. 아무리 몇 번을 뒤져봐도 없어요. 네, 저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업할 때까지 하시고 없으면은 그냥 다음 이벤트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호기심이 있으니까요. 호기심 내일은 분명히 호기심을 할 겁니다. 호기심 업을 해서 호기심에서 좀 포인트를 모으고 그리고 저는 포인트를 최대한 모아서 이 정밀 부품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정밀 부품에 올인을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100만 개. 다 사면 100만 개예요. 100만 개를 사서 비행기 비행선 업을 최대한 레벨을 90까지 찍어서 비행선 랩 7을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7과 6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전투시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밀 포인트를 최대한 모아서 정밀 부품을 사고 그리고도 남은다면은 예, 하늘 은 비행선 부품 예, 요거를 이 도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5일이고 이제 내일이 26일인데요. 내일까지는 몬스터 이벤트가 있어야 될 텐데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불안해집니다. 몬스터워까지 우리 한국 총기인들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내심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고요. 주말 20% 쿠폰 이런 것도 할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하지만 안녕합니다.